일주일 먹어. 832 ML대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돌고래에서 야간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120 P120 이렇게, 요 안에 지금 배터리 이렇게. 오늘은 832 ML대로 야간에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해가 벌써 져버렸네. 야광 메탈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바람 불어서 시원하고 좋긴 한데, 화이트! 나이스! 자, 이거 아닙니까? 돌고래입니다. 자, 나오네요. 사이즈도 괜찮네요. 야, 야광 메탈 이거 좋은데. 야광 메탈 출시해야겠는데, 이거. 그래, 없을 수 없지. 아, 나이스! 폴링 바이트. 그래, 나오지. 우리 또 제자가. 저 친구 낚시 잘해. 형, 형 제자 해도 돼요? 너 낚시 잘하면, 예, 잘하더라고. 좀 작아, 여기. 사이즈 작대. 사이즈가 좀 작대, 여기. 나이스. 그래도 괜찮아. 이지는 나오네. 오늘 하루는 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고기야? 와, 리트리브의 문다, 리트리브의. 뭐야? 리트리브의 물어. 오, 사이즈 좋다. 리트리브의 물어. 리트리브의 문에요. 감사합니다. 파이트! 와, 나이스, 나이스. 아, 편하게 주무세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냐. 야, 사이즈가 좀 작다. 작아진 자, 사이즈가. 파이트! 몇 마리 안 돼요? 열 마리도 안 되겠어? 맞아요. 다 후발전이고. 입질, 입질, 입질. 야, 뱉었어? 파이팅! 아따, 진짜 어렵다. 지금 7g 쓰고 있습니다. 지금 7g 쓰고 있어요. 자, 뜨면 나와요. 아, 어렵다. 7g입니다. 어렵다. 이게 입질이라는 게 후킹할 입질이 있고 후킹을 안 할 입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킹을 할 입질은 이미 물고 뒤로 째는 녀석들을 후킹을 하되, 톡 하고 가만히 있는 녀석 있잖아요? 걔네는 후킹을 하면 쏙 빠져요. 꼬리, 지금 웜 꼬리만 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살짝 릴링을 하면은 조금씩 물고 있다가 한번 팍 물거든요? 그때 후킹을 해야 돼요. 그때는 어차피 걔네가 뒤로 쭉 빠져요. 그러면 자동 후킹 돼. 이게 여러분, 풀치낚시가, 갈치낚시가, 아이, 시청자 감사합니다. 그 풀치 갈치낚시가 여러분 대부분 자동 후킹이에요. 얘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후킹을 해. 얘네가 딱 물죠? 그러면은 물면은 습성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이렇게 베베베 꼬우면서 뒤로 쭉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초 손맛이 있는 건데, 사람 손맛이 왜 나와 갑자기? 그래서 3초 손맛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뒤로 빠지는 그 물저항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맛을 느끼고, 그때 우리가 후킹을 할 때 이게 후킹이 들어간긴 맞는데, 어차피 얘네가 뒤로 치고 들어가는 거라서 로드가 힘새를 딱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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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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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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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이게 타이라바처럼 하는 거라고. 방 봤지? 릴을 빨리 감으면 돼요. 딱 물고 있을 때 릴을 빨리 감으면 먹어요. 진짜 빨리 감아야 돼. 어. 방금 이, 그러니까 방금 이게 뭐냐면은, 살짝 물고 있을 때, 물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우리가. 근데, 후킹을 하면 빠져요. 그럴 때에는, 릴링을 좀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고 있으면서 따라와요. 따라오다가 갑자기 팍 삼켜요. 그냥 그거를, 요거는 또, 예민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민할 때. 예민할 때 요거 하면은 잘 먹혀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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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화이팅. 아! 방금 봤지? 릴링 하는 거. 아, 그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방금 보셨죠? 릴링 얼마 빠른지. 그래야 먹어요. 아, 아깝네. 어서오세요. 어, 입질, 입질, 입질. 야, 입질 왜 이렇게 약하냐? 파이트, 봤지? 뭔지 봤지?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입질 엄청 약할 때, 입질 약할 때, 진짜 갑자기, 이, 살짝 물고 있다는 거 느껴지면은, 릴링을 갑자기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먹고 들어가요.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입질 약할 때 써보세요. 저거 후킹하면 무조건 빠져요. 후킹하면 안 돼요. 후킹하지 말고 완전히 삼킬 때까지 만들어줘야 돼. 아, 쌀. 네. 이게 타이라바 액션인데 제가 풀치낚시에 접목시킨 거거든요. 근데 잘 먹히더라고. 어느 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장자도였을 거야, 장자도. 입질은 계속 있는데 바이트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얘네 왜 그러지? 해서 물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빨리 릴링을 해볼까? 타이라바처럼? 이제 타이라바가 입질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빨리 감으면은 덥석 물고 반전을 해버리잖아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조금 빨리 릴링하면은 얘네가 급하게 또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잘 먹히더라고. 잘 먹혀요, 이거. 입질 약할 때. 진짜 한번 써보세요. 오히려 더 안 빠져요. 후킹했을 때보다. 릴링을 빨리 하면은 자동 후킹이 돼요. 급하게 얘네가 먹어버려가지고. 제가 작년 영상에, 아, 그 작년 영상을 내렸구나. 아, 그 작년 영상을 내렸다. 동네 주민분들이 제 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과감하게 영상을 내렸어요, 그거. 입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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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먹어! 그렇지! 자, 방금도 똑같아요. 입질이 엄청 약해가지고 빠르게 릴링하고, 아 진짜요? 빠르게 릴링하면서 억지로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질. 와 이거 봐. 입질 약하게 했을 때 후킹은 없다니까. 후킹을 하면 안 돼. 릴링을 해야 돼. 방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후킹해봤는데 빠지잖아.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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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자 방금도 타이라버처럼 자 잘했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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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질 파이트. 야 바람 죽으니까 목이 온다. 아 근데 입질 진짜 약하다. 엄청 약해. 어제랑 좀 많이 다르네 상황이. 캠이 그냥 전자캠이 제일 싼 거예요. 줄보기 전자캠이 제일 싼 거 쓰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거.
예, 많이 철수하셨다. 안 나오,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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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화이팅! 아, 갑자기 이러면, 야, 집에 못 가는데? 야, 장타 쳐, 장타. 오, 사이즈 좋다. 오늘 9월 24일, 만조부터 간조까지 이렇게 낚시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동굴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동생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한 6시간 정도? 낚시를 했나요? 6시간 안 되지. 6시간 되겠구나. 아, 6시간 정도 이렇게 낚시를 진행했는데, 마리수는 한 20몇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입질. 입질이 톡 하고 들어왔을 때. 이때 후킹을 하면 자꾸 빠져.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제가 작년부터 연습을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풀치가 입질을 톡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후킹하면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참돔 타이라바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타이라바에서 토도도도 할 때 저희가 릴링을 조금 더 빠르게 갑자기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뭐 스타일마다 다르겠지. 근데 그때 물고 반전을 하잖아 참돔이. 풀치도 그러면은 이 조금만 물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얘가 물고 있는데 도망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한 방에 팍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반신반인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잘 먹혀요 생각보다. 입질 약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입질 약할 때 요거 한번.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입질 들어오면은 후킹을 하려고 하지 누구나.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될 건데 꾸준하게 연습하고 하시다 보면은 될 겁니다. 진짜 꼭 한번 해보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요 아바기가 채비통 돼. 이렇게 오늘 잡은 거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오 겁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